예. 오늘은 작년 거네요. 2023년도 7월 17일자 노콘 뉴스를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니까 작년 7월 17일자 기사예요. 영세한 흑염소 사육농가 소득 증대 위한 판로 개척 주문, 정길수 전남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무안원 일례 상임이라는 제목으로 전남도해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무안일은 지난 12일 제373회 임시의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서에서 흑염소 생산량 향상뿐만 아니라 소비 확대와 사육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남의 흑염소 경매장을 도입을 제안했다. 그런 기사예요. 흑염소 그러면 이 완도 약산이 전국에서 1위예요. 그런데 전남 완도 약산이 전국 1위 흑염소 산지인데 지금 충청도 부여 같은 데서는 두 군데나 이게 경매장이 있는데 전국 1위의 흑염소 산지인 이 완도는 더군다나 영세 농가들이 많이 초지에다가 저기 흑염소를 키우고 있어서 약에 토종 약용으로 아주 좋은 염소들을 키우고 수입 염소들은 약효가 떨어지죠. 이제 고기로 먹을 때는 그냥 육으로 먹지만 몸에 좋은 것은 이렇게 약초를 먹고 자란 이런 토종 염소인데 이 지금 저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정길수 의원은 전남 전국 흑염소 사육의 25%인 약 11만 마리를 사육하는 주산지이지만 흑염소 농가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세하고 표준화된 사육 기술이 부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국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흑염소 고기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보신탕을 먹지 못하게 게를 사용 저기 그 개고기를 못 먹게 하자 이제 그 몸의 보신으로서는 개고기보다 이 흑염소가 훨씬 더그참 약효도 좋고 고기가 더 고급지고 건강에 좋은 고기죠.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세간은 식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입산이 약효가 별로 없는 그냥 수입산들이 많이 들어오는 덩치큰 수입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염소 고기 지급률이 낮다면서 흑염소 우량 개통 육성 자급률이 향상될 것을 덧붙였습니다. 브랜드와 기술 개발 5년간 충실히 추진한다면 염소 고기 자급률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흑염소 농가 전국 1위인 전남에서 흑염소 경매장 도입을 제안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충청도에서는 이미 돼 있어요. 이게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도에서는 아니면 군내에서라도 이게 경매장이 있어야지 이 흑염소 농가들이 가서 어디 가서 팔 데가 없잖아요. 뜨내기 트럭들이 와서는 거의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 5분의 1을 주니까 영세하는 흑염소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 2년씩 3년씩 된 열심히 키운 염소를 헐값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5분의 1 값으로 넘기게 되니 얼마나 그게 참, 피빨리는 짓이에요, 그게. 영세 농민들 피를 말리는 짓이죠, 그게. 그래서 흑염소 전남 특화 축산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는데 작년 일인데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축산 농가들이 판로가 없어가지고 더축장에다 갖다 주는 수밖에 없는데 더축장에서도 많이 장난이 심해요. 더군다나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Y 기업 같은 것이 끼면은 이루고 헤아릴 수 없는 장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일반 보통 사람도 갖다 더축장에 갖다 주면은
뜨내기 저 트럭보다는 조금 괜찮은데 Y 기업 같이 악한 기업이 와서 개인적으로 저기 피해를 입히려고 들면은 그것은 저기 오히려 장사꾼들 트럭한테다 판 것만 또 더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이 완도로 기촌에서 첫 해에 흑염소 저기 그 한 쌍을 암소 한 쌍을 저 사서 그때는 이제 순놈이 54만 원이고 암놈 45만 원 산 100만 원 주고 한 쌍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흑염소가 맨 처음에는 첫 배를 하나씩 낳지만 이제 그 좀 가면서 두 마리 세 마리씩 낳는데 1년에 두 번씩 나니까 또 새끼 그들이 또 한 5, 6개월 지나면 또 새끼를 낳고 하니까는 금방 20마리, 30마리씩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걸 이제 판매를 개척해야 되는데 뜨내기들은 와서 간도 안 되는 소리로 그냥 돼지고기 값만도 못한 돈을 주니까 못 팔죠. 그렇다 해서 무슨 저기 도축장에다 갖다 줘도 그것도 그 사람들하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울며 겨자 먹기로 흑염소를 넘기기도 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5배 가격으로 저기 참 그걸 갖다가 비싸게 사고 생산자는 5분의 1 가격으로 사면 소비자는 5배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 그런 참 유통 구조는 바로 경매장이 없어서 그래요. 갖다 우리가 저 염소를 죽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키울 사람도 있을 거고 경매장에서 염소를 죽이지 않고 그냥 머리랑 다리랑 내장에서 다 붙어서 살아있는 것을 갖다 경매하기를 소비자들 원하는 거죠. 전국에서 완도 약산이 흑염소 산지 1위인데 흑염소 경매장이 없다는 건 이 지역의 기관에서 영세 흑염소 농가를 외면한 처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흑염소 농가가 팔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도축장에 갖다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런 참 그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참 그 경매장이 정말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는 2024년도 것이 아니고 2023년 노컷 뉴스예요. 7월 17일자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